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3배 매워진 신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온라인에서 뭐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그 레시피를 제품으로 출시를 한 거래요. 그래서 15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. 3배 맵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살짝 맵찔이가 다시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유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 단무지, 치즈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오리지널로 먹고 하나는 좀 더 맛있게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삼겹과 계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또 야무지게 또 맛있는 꿀조합을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먹어볼게요. 와, 냄새 장난 아니야. 근데 건더기가 진짜 많긴 하다, 이렇게 보니까. 맛있다. 신라면 맛이거든요. 근데 뭐 이게 뭐 3배만큼 엄청 맵다 이런 건 아닌데 맛있는데요? 치즈랑 먹으면 어울리겠지? 맛있다. 이거 차돌이랑 이거 넣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? 빨리 넘어가 볼게요. 와, 장난 아니죠, 비주얼. 와, 이거 봐. 와, 뭐 예술인데? 근데 신기하다. 이게 차가운 것들이 같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면이 덩어리가 됐네. 한번 중간에 섞어줬어야 되나 봐요. 지금 섞어줄게요. 자, 그러면 국물 먼저. 와, 야, 이게 기름기가 많아지니까 아까 그 매콤한 맛이 많이 사라졌다. 거의 약간 그냥 신라면 먹는 느낌으로 되게 중화됐는데요? 계란을 섞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. 와, 근데 우삼겹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. 이거 인터넷에 그냥 우삼겹 1kg 치면은 나오는 싼 걸로 사다가 냉동실에 쟁여놓고 이제 고기 맛이 필요할 때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? 근데 존재감이 확실해요. 조금만 넣어도.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뭔가 그 많으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좀 많이 넣었는데 아까 제가 넣은 거에 한 반이나 3분의 1만 넣어도 충분히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 먹으니까 김치가 땡기는 그런 맛이네. 이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맛있다. 아까 준비했던 우유를 매워서는 아니고 그거 아세요? 이거 라면이나 이런 염분 같은 거 많이 먹고 자면은 다음날 얼굴 팅팅 붓잖아요. 근데 우유를 먹으면 안 붓거나 훨씬 덜 붓습니다. 비슷한 걸로 또 바나나를 먹어주면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우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!
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